감사합니다. 이게 원래 가수가 신곡 부르는 자리에서는 좀 걱정 반, 기대 반 이렇게 되거든요. 왜냐하면 혹시라도 반응이 안 나면 어떡하지? 혹시라도 호응 소리가 잡으면 어떡하지? 아유, 대중 시민 누나들은 너무 착하시다. 무대에서 더울까봐 막 부채질 해주시는 거예요? 바람이 우는 것 같아요, 여기까지. 감사합니다. 또 무대에서도 이렇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. 마지막 사랑, 여러분 앞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김수찬은 이렇게 눈으로만 담아가시기 좀 아쉬우셔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영상 찍으시는 분들은 다행인데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종종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. 근데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 김수찬이 기왕이면 좀 눈을 뜨고 있을 때 사진을 좀 찍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왜냐면 제가 노래할 때 막 끼부리느라고 눈을 좀 많이 감아요. 윙크도 하고 그래가지고 기왕이면 이렇게 눈을 좀 정상적으로 뜨고 있을 때 사진을 좀 찍으셨으면 너무 감사드립니다. 귀엽다고요? 감사합니다. 그리고 혹시라도 이따가 제가 무대 아래 내려간다고 해서 막 잡아당기시거나 막 그러시면 안 돼요. 어느 지역 가니까 막 잡아당기셔가지고 막 가방에 집어넣으려고 막 하시더라도 안 들어가요. 그 정도로 잡지 않아요. 아셨죠? 네. 감사합니다. 다음 곡으로 제가 준비한 노래는요. 그래도 김수찬 하면 또 흥 아니겠습니까? 또 대전 영식 축제 또 흥 강남의 밤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신나는 프로토 준비를 했습니다. 여러분들 즐길 준비 되셨나요? 네! 뒤쪽은 준비가 안 되신 거예요? 아니면은 신나게 요즘 여자 요즘 남자 보내드리겠습니다.